실기 콘덴서 관련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면 500kVA 변압기의 역률 80%인 부하 500kVA가 접속되어 있다. 지금 변압기에 전용용 콘덴서 150kVA를 설치하여 변압기에 전 용량까지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가시킬 수 있는 유효 전력은 몇 kW인지 계산하시오. 단, 증가되는 부하 역률은 1이라고 한다. 자, 이 문제는 우선 콘덴서 관련된 문제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증가시킬 수 있는 유효 전력을 물어봤어요. 우선 콘덴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보면 500kVA짜리 변압기의 역률 80%인 부하가 500kVA가 접속되어 있대요. 그럼 부하의 용량은 500kVA가 된다는 얘기죠. 500kVA는 피상 전력. 우리 삼각형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삼각형으로 전력을 나타내면 여기가 이제 피상 전력이 되죠. 피상. 네, 빗변이 피상, 빗변이 유효. 그 다음에 여기 높이가 무효 전력이 되겠습니다. 무효 전력. 근데 문제에서 킬로볼트 암페어 피상 전력이죠. 그래서 부하의 용량이 500kVA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준건 역률이 80%라고 줬죠. 즉, 코사인 세타가 0.8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 즉, 피상분의 유효 전력이 되겠죠. 여기서 피상 전력을 500kV 암페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유효 전력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얘를 넘겨서 곱해주면 유효 전력을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효 전력은 500kVA에 0.8을 곱한 400W가 되겠죠. 그래서 유효 전력의 크기는 400kW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효 전력은 피상이 500이고 유효가 400이면 유효 전력은 300이 됩니다. 단위는 키로 바가 되겠죠.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우선 유효 전력을 X로 둬볼까요? 자,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유효 400의 제곱 플러스 무효 높이 X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주면 피상 전력 500이 나오죠. 여기서 x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400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은 500의 제곱이다. 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죠. 여기서 400을 넘겨요. 그러면 넘어가면 빼줘야 되겠죠. x의 제곱은 500의 제곱에 400이 x 제곱에 더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빼준 겁니다. 400의 제곱. 여기서 이 제곱을 없애기 위해 양변에 루트를 이렇게 씌워볼게요. 그럼 여기는 루트와 제곱이 이렇게 없어지니까 x는 루트 500의 제곱 마이너스 400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요거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300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역률과 피상 전력을 가지고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을 구했어요. 여기서 전력용 콘덴서 용량을 줬죠. 전력용 콘덴서는 역률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개선을 하냐면 무효 전력을 줄여줍니다. 즉, 이 무효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0이라고 했죠. 300에서 150만큼을 전력용 콘덴서가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50은 한요 정도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줄여주는 거예요. 여기가 150kVA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줄이면 삼각형은 어떻게 되겠죠? 삼각형은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죠? 무효분이 300에서 150이 줄은 이제 150이 되겠죠. 무효분이 이제 150 킬로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변압기 전 용량까지 사용을 한다고 했죠. 언제? 콘덴서를 설치하고. 근데 변압기 전 용량은 500kVA입니다. 500kVA. 그래서 이, 우리가 콘덴서를 설치하고 삼각형은 이렇게 그려졌죠. 근데 여기서 kV, 전 용량, 킬로볼트 암페어 단위는 요 빗변이잖아요. 이, 그러면 여기서 이 크기에서 이만큼 줄어들면 이 크기는 좀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 삼각형에서의 피상 전력은 500보다 작습니다. 이 크기를 똑같이 이쪽으로 가져오면은 삼각형은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정리하면, 자, 500kVA가 접속되어 있고, 역률이 0.8인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에서 전력용 콘덴서 150kV를 이용해서 무효 전력을 줄였어요. 150만큼. 그러면 우리가 구한 무효분이 150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변압기 전 용량까지, 콘덴서를 설치한 후에 부하를 변압기 전 용량까지, 즉 500까지 사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빗변이 50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증가시킬 수 있는 유효 전력, 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증가되는 유효 전력. 이 크기를 찾아라 하는 문제가 이 문제의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콘덴서를 설치하기 전에 유효 전력 400이라는 걸 알았죠? 그럼 콘덴서 설치 후에 변압기 전 용량까지 사용할 때 유효 전력 한번 구해볼까요? 이때는 무효분은 500입니다. 즉, 우리가 구하는 요 전체 유효 전력 P2라고 할게요. 요것도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P2의 제곱 플러스 무효분 150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빗변 500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P2를 구하면 양변에 제곱을 합니다. 그럼 P2의 제곱 플러스 150의 제곱은 500의 제곱이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전체 제곱하고 제곱과 루트가 지워져서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P2의 제곱을 구하면 플러스 150의 제곱은 넘어가서 이제 빼줘야겠죠. 500의 제곱 마이너스 150의 제곱. 여기서 P2의 요 제곱을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이렇게 루트를 씌워줍니다. 그럼 루트와 제곱 없어지겠죠? 그래서 P2는 루트 500 마이너스 150의 제곱. 네, 500의 제곱 마이너스 150의 제곱이 된 거예요. 요거, 계산하면 476.97 나오네요. 네, 969 이렇게 넣으니까 97이 나와요. 단위는 킬로와트가 되겠죠. 여기 어디라고요? 요 검은색 삼각형의 전체의 유효 전력. 그래서 P2는 476.97 단위는 킬로와트지요.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게 여기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 전체에서 처음 삼각형의 유효 전력 400을 빼주면 되죠. 그래서 476.97 마이너스 400을 하면 76.97 킬로와트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가시킬 수 있는 유효 전력은 76.97. 이게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